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휴일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숨은꽃 제7회입니다. 이 소설의 사회적인 혹은 문화적인 배경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약 70년 전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요시에와 알레는 단지 사랑이라는 젊은이의 열정과 자신들의 행복만을 생각할 뿐 주변의 여러 가지 사회적 관념과 상황을 무시하는데요. 드디어 요시에는 아버지의 깊은 슬픈 눈빛을 뒤로 한 채 미국으로 향하여 날아갑니다. 그러나 알레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지 못하고 주변을 여행하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숨은 꽃 제7회. 알레는 양친에게 이야기를 즉시 꺼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양친을 생각한다는 것은 곧 모친을 가리킴이었다. 온순한 그의 부친은 반드시 자기 말을 들어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신디아와 헤어진 뒤 혼자 어슴거리며 그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다. 작전상 아버지에게로 먼저 가서 이야기하고 그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또는 어머니에게 가서 당돌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한 일을 어머니가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는 양친 중에 누가 더 자기 편을 들 것인가를 저울질해 보았다. 그리고 그는 곧 깨달았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던 중 이보다 아주 적은 일을 당했을 때도 그는 지금 생각하던 바로 그 의문을 되풀이해 생각해왔던 것이다. 그가 아직 나이 어렸을 때 마음이 약해서 또는 무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는 것을 참지 못할 것을 얘기하고 그는 가끔 우선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서 청을 하고 이어서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에게 접근했었다. 그 결과 그는 직관력과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아버지를 통해서 무슨 청을 할 때는 반드시 적개심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가 샬롯스빌 대학 재학 시 자가용으로 신식 자동차를 하나 사달라고 했을 때 그가 어머니에게로 곧장 간 것은 잘한 일이었다. 그때 좀 의아한 태도를 취한 것은 그의 아버지였고 아버지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그의 어머니의 결심을 북돋아 주었다. 나는 알렌이 그런 차를 하나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애는 이제 독립적 생활을 해야 하니까요. 그의 어머니는 단언을 내렸다. 알렌은 후유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금 그때와 같이 행동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즉시 어머니에게로 가기로 했다. 조금 있으면 전화가 찌르릉 거리기 시작할 것이요. 그렇게 되면 그의 어머니는 바빠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기둥이 있는 베란다를 향하여 흰 대리석 계단을 뛰어 올라가 그의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케네디 부인은 아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했었다. 여기 있다. 온실 안에 있어. 먼 곳에서 그의 어머니는 대답했다. 이 집에는 할아버지에 대해 세워진 팔각형 모양의 구식 온실이 집채 맨 뒤에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어떤 커다란 양치류 식물을 파내고 있었다. 그녀는 장갑을 끼고 있었고 손에 든 삽은 햇볕에 빛나고 있었다. 아침 햇볕이 그 양치류 식물과 화분에 심은 국화꽃 위에 내리쪼이고 있었다.
참, 이 국화꽃은 일본의 국화꽃만큼이나 커요. 알레는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어머니는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했다. 난 댄스 파티를 열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란다. 모두 너를 보고 싶어 하고 있단다. 연거푸 전화가 오지 않겠니? 알레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놈의 전화가 또 울리기 전에 나는 어머니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신디아가 어머니가 벌써 알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디아 말을 들으면 대령 부인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어머니는 그저 계속해서 조심스레 이끼가 덮인 뿌리를 캐어내고 있었다. 일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냐? 네. 난 그걸 그리 중대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머님은 아주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너는 멀리 떨어져 가 있는 데다가 거기에는 어엿한 미국 처녀가 없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지금 넌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잠깐만, 어머니.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이 딱 벌어져 입술이 마른 아들을 바라보았다. 왜 그러니, 알렌? 어머니는 요시에 대해 아주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그 여자의 이름인데요. 그 여자는 제 부인이랍니다. 알렌 케네디.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알렌이 어린애였을 때부터 그가 장난삼아 어머니의 젖을 깨물거나 그가 장난감을 집어 던지거나 처음으로 입은 작은 새 옷을 흙두성이로 만들었을 때, 학교에서 몰래 달아났을 때, 어머니의 지갑 속에서 1달러 지폐를 몰래 꺼냈을 때, 처음 담배를 피웠을 때, 댄스 파티에서 술이 취해 돌아왔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와 같이 소리를 지르곤 했었다. 우린 결혼한 것이에요, 어머니. 전 부인을 곧 집으로 데려오고 싶어요. 어머니는 삽을 내려놓고 장갑을 벗었다. 서재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꾸나.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어머니. 그것은 벌써 다된 일이니까요. 그러나 알레는 어머니의 뒤를 따라가야만 했고, 그들은 불기 없는 벽난로 양편 의자에 각각 마주보고 앉았다. 이야기해 보거라. 어머니는 명령소로 나왔다. 두 손을 꼭 잡고 음성은 부드러웠고 얼굴에는 미소까지 띈 그런 표정으로 아들을 보고 앉아 있었으나 그녀의 두 눈에는 근심이 차 있었다. 마침내 알레는 모든 이야기를 했다.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잘못을 저질러 어머니에게 여러 번 꾸중을 뒀던 바로 그 방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의식하여 내심 분노를 느끼며 그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다. 과거에 그는 늘 사죄를 했고 늘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또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노여워하며 가슴 아파하고 다음에는 용서해주고 그러하여금 앞으로 착한 사람이 될 것이며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맹세를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알레는 이번에는 그런 순서를 밟지 않을 결심이었다. 그는 단순히 이야기만 할 것이다. 만약 어머니가 자기가 이 집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었다. 세상은 넓고 그는 멀리까지 다녀온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전과는 태도가 달랐다. 알레는 요시에와 함께 보낸 이틀 밤의 비밀스런 부분만을 빼놓고는 모든 이야기를 했으나 그의 어머니는 매우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화도 내지 않고 잘 들어주었으나 심적으로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이겨내려고 모쩍 애를 쓰는 것을 보고 알레는 본인은 아니었지만 온순하게 말을 계속했다.
그는 어머니가 차라리 화를 내어주었으면 싶었다. 그렇게 되면 알렌 자신도 화를 내어 강하게 나올 수 있겠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곧 요시엘을 사랑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는 거의 애원하는 것처럼 나오는 자신의 음성이 미워졌다. 그 여자는 정말 일본 여자 같지 않습니다.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우리의 생활 방식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여자의 혈통이 완전히 일본 여자라고 너는 말하지 않았니? 그래요, 어머니. 하지만 그 여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출생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았던가요? 그는 어머니에게 그 말을 했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었대. 그러면 그 여자는 일본인으로 생겼을 게 아니냐? 그들은 거무스레 하지 않아요, 어머니. 이곳에 있는 흑인과는 판이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확실히 백인은 아니다. 이 말에는 알렌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들 사이엔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어머니는 여전히 날카로운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참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일본과 싸웠고 그들은 우리들의 적이었잖니? 그것은 불과 얼마 전인데 넌 지금 일본 여자를 이리로 데리고 오겠다는 게 아니냔 말이다. 어머니, 거기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잘 알겠어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 여자를 잘 알게 되기 전에는 그 여자를 우리와 싸우던 일본인들과 연관시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제 자신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여자를 어떤 일본 사람과도 연관시켜 생각할 수는 없었어요. 그 여자는 그 여자 자신이요. 다른 사람과는 관계가 없을 뿐더러 제가 사랑한 여자요. 또 부인으로 삼은 사람인걸요. 단순히 그 여자와 조상이 서쪽이 아닌 어떤 동쪽 섬에서 왔다는 것뿐입니다. 그 여자는 가령 영국 같은 나라에라도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조상은 영국에서 건너왔지. 한숨밖에 안 되는 섬이지요. 라고 대답하고 알레는 선뜻 딴 생각이 나서 얼굴을 찡그리며 웃었다. 어머니, 그 여자의 아버지도 어머니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백인이기에 저를 사위로 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의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흥미도 없었다. 그녀는 사카이 박사를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알레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여전히 붉은 양탄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카이 부인은 참 점잖은 사람입니다. 순진한 일본인이에요. 사진으로 결혼한 여자의 한 사람이지요. 어머니는 갑자기 머리를 쳐들었다. 사진으로 결혼한 여자라니. 알레는 자기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느꼈다. 아, 그건 예전 이야기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이민법이 아시아인의 입국을 금했기 때문에 여기서 출생한 2세 일본인들은 사진을 보고 일본에 있는 색시를 골라 대리인 결혼 같은 것을 했나 봅니다. 그럼 그 부인은 일본에서도 양가집 출신의 여자는 아니겠구나. 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아무런 관심도 보이려 하지 않았다. 알레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짚고 앞으로 몸을 내밀어 웃으려 했고 어머니의 얼굴에 혹시나 좋은 기색이 떠오르지나 않나 바라보았대. 그런데 어머니, 어떡하면 좋지요? 그의 어머니는 또다시 아들의 눈을 쳐다보았다. 네가 말했듯이 그것이 이미 다 된 일이라면. 벌써 끝난 일이라니까요? 알레는 분명하게 말했다. 유일한 방도는 뭐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더 말을 계속하지 않았다. 아, 아니다. 부질없는 생각이야. 그런데 뭐예요, 어머니? 이 순간 어머니는 감정에 격한 소리를 냈다. 아니다, 알렌. 나를 혼자 좀 내버려 두어 다오.
난 너희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테다. 아버지에겐 큰 타격일 게다. 우린 내가 이고장에 있는 어떤 여자하고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신디아였으면 하고 우린 바랬던 거야. 그리고 우리는 손자애들이 이 집 주위를 뛰어다니는 것을 꿈꾸었다. 우리 집은 큰 집이 아니냐? 너도 알다시피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은 자식을 거느려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마 많은 아이들이 생기겠지요, 어머니? 그는 위로하느라고 이야기한 것이었는데 굉장한 착각을 일으켰다는 것을 뉘우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이상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니, 안 돼, 알렌.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는 뛰어 일어났다. 어머니! 알렌은 놀라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를 붙잡으려 뛰어 일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팔 안에 몸을 던지며 흐느껴 울었다. 알렌은 그것을 멀거니 바라볼 뿐 어쩔 수 없었다. 그는 한 번도 어머니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여간에서는 아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눈물은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 우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들은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몇 번이나 되풀이에 중얼거릴 따름이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의 팔에서 빠져나와 황급히 방에서 나가버렸다. 케네디 씨는 거리를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에 어지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그의 부친이 그를 내슈빌 테네시의 목화 중개인이자 켄터키의 축산업자로서 축적한 큰 재산의 유일한 상속자로 만들고 죽은 후부터는 아침 산책은 습관이 되었다. 매일 아침 그는 늦은 아침을 먹은 후에는 일정한 친구들을 방문했다. 연거푸 같은 친구를 방문하는 일은 없었고 자신은 말을 적게 하고 남의 말을 많이 들음으로써 이 군의 소식통이 되었다. 1년에 수차 멀리 여행하여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냈다. 그의 세상 만사에 걸친 넓은 지식은 하원 의원 아니 상원 의원으로라도 출마할 만했지만 그는 자기의 지식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의사는 없었다. 그가 만약 다른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그는 대학 교수나 또는 시인이 되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깊은 슬기를 가진 현자로서의 그의 내적 취미를 향락하는 것이었다. 그만큼 민감하고 섬세한 그는 이 상쾌한 날 정오 가까이 되어 그의 집에 들어섰을 때 집안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조용히 모자그리에 모자를 벗어 걸고 단장을 현관 한구석에 있는 푸른빛의 커다란 중국 자기로 만든 항아리 속에 세워놓았다. 거의 동시에 위층에서 아들의 발자국 소리가 나며 아들이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아버지, 마침 잘 돌아오셨습니다. 아들은 계단의 마지막 커브를 돌아내려오며 말했다. 아버지를 어디 가야 뵐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제가 어머니의 기분을 몹시 거슬리는 말씀을 드렸나 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방문을 잠궈버리셨어요. 문을 잠가버린다는 것은 일종의 신호였다. 그들은 서로 쳐다보았다. 아버지께 뭐라고 여쭈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난 대충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구나. 그는 아들과 빈방으로 들어가 말을 이었다. 언제고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어. 내가 일본에 어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꽤 오래전에 확인하게 된 것이야. 대령이. 알레는 성급하게 흥분해서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가로막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흥분하신 것은
제가 사카이 요시에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꼭 지켜야만 하던 관례의 하나를 무의식적으로 저버린 알레는 커다란 벨벳 의자의 팔바지에 걸터 앉았다. 턱이 늘어진 넓직하고 파리한 케네디 씨의 얼굴에는 붉은 빛이 돌았다. 그의 아래 입술 밑에는 조그만 턱수염이 있었고 얼굴은 미끈하고 부드러웠다. 투명한 잿빛 눈의 눈꺼풀은 반쯤 덮여서 있었다. 그가 마음에 어떤 충격을 받지 않는 한 그는 결코 그 눈꺼풀을 높이 쳐다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것을 높이 쳐들었다. 알렌, 너는 그 말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줄 수도 있지 않았니? 그렇게 빨리 결혼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갑자기 그렇게 해야만 옳은 것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또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가정은 상류에 속합니다. 또 한편 저는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다른 변통을 볼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간을 너무 많이 목격한 탓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저에게는 구역질나는 일이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 케네디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와 아들 사이는 극히 가깝고 또 완전히 허물없는 사이였다. 감정이란 있을 수 없었다. 어떤 종류의 여자냐? 그의 크고 핏기 없는 두 손은 의자의 팔 받치는 곳에 쭉 뻗쳐 있었다. 마치 그 손들은 한 번도 노동을 해본 적이 없는 듯 휘었고 사실이 그러했다. 어머니가 마음만 내키신다면 요시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저는 행운아입니다. 우리는 첫눈에 서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 여자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저에겐 그 이상의 존재예요. 얼마 동안이나 사귀었던 거냐?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사귀면 사귈수록 알 것이 많다는 것을 알 만큼은 됐어요. 알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방 안을 어성거리며 말했다. 전 어째서 또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올해 무섭게 일을 했어요. 더욱이 극동군 사령관이 바뀐 뒤로는 더욱 그랬어요. 어느 날 몇 명의 친구들이 교토와 나라를 구경하러 며칠간 여행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요. 그래서도 몇 달 동안 휴일을 갖지 않았던 터이므로 함께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교토에 갔을 때 저는 그 여자가 대학 정문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았어요. 순간 저와 그 여자는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별다른 생각 없이 저는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다음 날 같은 시각에 그리로 갔고 우리는 또 만났습니다. 아버님께 말씀입니다만 그 여자가 예뻤던 탓만은 아닙니다. 아마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색다른 분위기가 저의 주의를 끌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여자는 제가 아는 어떤 여자와도 달랐어요. 아마 그 여자가 동양인이었던 것 때문인지도 모르지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동안 3년이나 일본에 있었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면 미국 여자들과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들었거든요. 크고 핏기가 없는 입술을 약간 벌리고 케네디 씨는 맥없이 앉아있는 듯 싶었다. 그러나 정말 맥이 빠졌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작은 여왕이나 다름없는 자기 부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했다. 미국 남부의 남자들은 누구나 알다시피 그들의 부인들은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내버려 두지만 그러나 그 이상 되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다. 바다의 조수도 남부 여인들이 집안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배적인 것은 아니었다. 너의 어머니는 결코 이 문제를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게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고 달리 했더라면 너의 어머니는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을 게다. 우리 남쪽 여자들은 그것을 보통으로 아니까. 그러나 백인이 아닌 젊은 여자를 데려온다는 것은 너도 생각을 해보아라. 그런 동양 여자가 이 집에 자기 며느리가 되어 들어온다는 것은 너의 어머니에게는 확실히 문제거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너의 어머니가 받아들일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가겠다. 그는 두 손을 짚고 일어서 계단을 향하여 육중하게 걸어갔다. 그리고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주어 올라갔다. 그리고 부인의 침실 문 앞에 일어서 그는 핸들을 잡아 흔들었다. 여보, 문 여슈. 그는 기다렸다. 얼마 후 방 안에서 마루를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부인을 다정하게 두 팔 안에 품어주었다. 부인은 머리를 남편 어깨 위에 기대었고 그는 부인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다. 그 애가 당신에게 이야기합디까? 그렇소. 어쩌면 좋아요? 네, 늘 말하지 않습디까? 그냥 내버려 두면 일은 될 대로 될 것이니까. 그러나 알레는 그 여자를 이리로 데리고 올 게 아니에요? 오도록 내버려 둡시다 그려. 나는 못해요. 좋소. 당신이 못하겠다면 그건 또 어떻게 될게요? 내 생각 같아서는 그 앤 집을 떠날 게고 그 애들은 어디 다른 데 가서 살게 될 거요. 부인은 남편을 손으로 밀어냈다. 남편은 한숨을 쉬고 부인이 향수를 뿌린 수건으로 귀 밑을 문지르며 방 안을 서성거리는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럴까봐 난 벌써 걱정했어. 남편은 장미꽃을 수놓은 낮은 의자에 앉았다. 이 의자에 앉기에 그는 너무나 체격이 커서 불편했지만 이 방에서는 이것이 자기가 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의자였다. 남편은 부인이 귀 밑을 손으로 꼭꼭 누르고 있는 동안 부인이 화를 잘 내고 독점력이 강하고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착한 여자요, 좋은 아내요. 이 나라의 힘의 근본이 이런 여성 안에 있는 것이라고 아내를 사랑스럽게 생각하며 기다렸다. 그는 아내가 좀 더 열정적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었으면 하고 바랬지만 착한 아내는 동시에 애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는 터였다. 만일 그가 좀 더 정열적인 인간이었다면 다른 여자들의 유혹에 빠졌을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평화를 사랑했고 그것을 그는 자기 가슴에서 발견했다. 여보, 그는 부드럽게 말문을 열었다. 당신은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기엔 너무나 아까운 여자요. 난 당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 나 역시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요. 나도 신디아가 우리 손자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요. 그러나 알레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일을 저지르고 말았구려. 우린 그걸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두고 봅시다 그려. 아내는 손수건을 돌돌 말아 비비 꼬았다가는 다시 풀었다 하고 있었다.
신경질을 내어 생각하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약간 회색빛 도는 고수머리 아래서 아직도 퍽 아름다워 보였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혼이란 두 사람에게만 그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한 가정을 이룩하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어린애가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말뜻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인과의 혼혈아인 어린애가 집주위를 뛰어다니는 그림은 확실히 질색할 만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아마 그들은 어린애를 낳지 않을 테지. 원, 무슨 말씀을. 그들이 어린애를 안 낳아요? 아내는 코웃음 치며 대들었다. 당신은 일본에서의 출생률이 어떠한가를 읽어본 일이 없으세요? 모든 동양 여자들이란 토끼처럼 아이를 잘 낳는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이 일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아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기에는 너무나 섬세한 마음을 가진 케네디 씨는 그냥 잠자코만 있었다. 그의 큰 몸은 몹시 피곤한 듯했다. 얼굴빛은 턱수염과 눈썹과 머리의 빛깔같이 창백해진 듯 싶었다. 알레는 제정신으로 돌아가야 해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그의 자신이 깨닫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애가 결혼을 했다는데 그 애는 이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부인의 얼굴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희망과 계획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부인은 손수건을 떨어뜨렸다. 여보, 그들은 정말로 결혼하지 않은 게 아닐까요? 그래도 결혼했다고 하던데. 그러나 아닐 거예요. 불교가 도대체 뭐예요? 그건 참다운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절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보나마나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애를 속인 것이지요. 케네디 씨는 부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런 말을 한 대자 알렌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을 거요. 그 애는 그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을 믿고 싶을 테니까. 아직은 그렇지요. 그러나 두고 보세요.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당신도 좀 생각해 보세요. 눈이 치게 올라간 여자가 이 집안을, 아니 거리를 돌아다니는 꼴을 참아 볼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런 여자를 연회 같은 데 초대하겠어요? 그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우리들은 망치고 마는 거예요. 케네디 씨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아내는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다. 여보, 그래도 나는 당신 같은 여자는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오. 당신이 잘만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칭찬할 거요. 아내는 고개를 흔들었다. 바르르 떨리는 입술을 꼭 깨물고 두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난 못해요. 그저 이 살림을 망치지 않도록 힘써볼 따름이지요. 그리고 알렌에게 내가 옳다는 것을 깨우치게 할 테예요. 케네디 씨는 일어났다. 좋소. 하여튼 나도 내 의견을 말했소. 한마디 더 보태어 말한다면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그는 이렇게 절망적일 때야말로 스카치 위스키라도 마셔야겠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나가버렸다. 위스키를 적당히 배합해 그는 정면 베란다 위에 앉아 조금씩 들여 마셨다. 그리고 욕망, 표준, 여론,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의미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간성의 공통된 모든 요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일본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된다 하더라도 케네디 씨 자신은 여전히 살아나갈 것이다. 그 일본 여자는 자기를 불쾌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함께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 자신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요. 그 행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가 소화가 잘 된다든가 이 나라에서도 가장 편한 침대라든가 밤새도록 편히 잘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하는 것 같은 정신적인 의미의 든든한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좀 자극적인 인간의 정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이제 와서 그런 자극을 얻고 싶지는 않았다. 하여튼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이 나쁜 소식이 표면화돼 그의 아내가 직면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의 추측에 의하면 그의 부인은 다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부인은 계획을 세울 것이요. 아마 그대로 실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이 비록 케네디 씨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야 알게 될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조만간에 그도 부인의 생각을 알게 될 것이 분명했다. 부인은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나 총명한 여자이므로 오늘 저녁 식사 때 식당으로 내려올 때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부인 자신으로 돌아가 있을 것이 틀림없었다. 알렌은 어머니를 많이 닮았으니 그 역시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할 것이다. 다만 시간의 경과가 모든 것을 드러내주는 동시에 상처를 낫게 해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약간 짙게 올라간 일본 여자의 눈에 대해서 익숙해질런지 모른다. 알렌이 집에서 나왔을 때 그는 빈잔을 마루 위에 놓은 채 반쯤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발자국 소리에 잠이 깬 케네디 씨는 아들이 여행 가방을 손에 들고 외투를 팔에 걸치고 모자를 쓰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전 며칠 동안 어디 좀 다녀오겠어요. 케네디 씨는 졸리는 눈을 가까스로 떴다. 어딜 간단 말이냐? 워싱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가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하고요. 또 요시엘을 데려오려면 어떤 수속이 필요한가도 알고 싶고요. 너희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렸니? 아니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인사를 못 드리고 간다고 아버지가 대신 좀 말씀해 주세요. 아마 며칠 걸리지 않을 거예요. 만일 직장을 구하게 되면 돌아와서 짐을 챙기렵니다. 내 마음대로 하거라. 아버지의 눈은 저절로 감겨졌다. 그러나 알레는 잠시 후에 아버지에게 물었다. 지금 어머니는 어떠시죠? 괜찮아질 테지. 아버지는 졸음오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위스키는 언제나 그를 졸리게 했던 것이다. 아들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매우 조심스럽게 보관해 두었던 자동차에 알렌이 오르는 것을 바라보고 그는 다시 잠이 들었다. 케네디 부인은 불가피한 운명이라는 것을 결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부인의 여러 친구들 가운데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만한 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부인의 친구들은 나름대로 부인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잘 알 만큼 그녀와 친근한 사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해서도 자기가 남편에게 알리고 싶은 것 이외에는 알리지 않았고 또 남편은 그것을 오히려 좋아했다. 굳센 의지를 가진 여인의 모든 생각과 심정을 알면 케네디 씨는 공포에 떨었을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되도록 적게 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고 또 그로서는 좀 시끄러울지 모르나 이 집에 들어올 죄 없는 일본 여자에 대해서도 동정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자기가 아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런 동정심을 표현으로 나타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하여튼 알렌 편을 들 것이 틀림없으리라고 생각되었다. 사내들이란 애정보다는 반항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인은 때로 아마 반항심이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인 자신 역시 반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알렌이 집에 없는 동안 가정생활은 그성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이 평온하게 계속되었다. 그리고 케네디 씨는 부인이 아주 유쾌한 목소리로 전화를 통해 말하는 소리를 늘 듣게 되었다. 아, 그건 말이에요. 우린 그것을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자식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어머니들이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당신도 알잖아요. 할 수 없다니까요. 전쟁 탓이지요. 아니요, 그 앤 정말 결혼한 것은 아니랍니다. 내 생각엔 그 애들이 불교 사원에서 약혼식 비슷한 것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과연 여기서도 효력이 있을지 나는 의문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젠 그런 이야기 그만두기로 해요. 아름다운 날씨가 계속되었다. 정원에 있는 장미가 다시 피기 시작했다. 늦은 장미는 봄철의 장미처럼 그렇게 크지도 않고 화사하지도 않았으나 향기는 더 짙은 듯 했다. 알레는 때때로 엽서를 띄워 보내곤 했다. 트렁크를 가지러 곧 집으로 오겠노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빨리 돌아오지는 못했다. 그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워싱턴에서 미궁에 빠진 듯 어떻게 된 셈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아무 뜻도 없는 약속을 받았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케네디 부인은 식사 시간에 아들에게서 온 엽서를 아주 초연한 태도로 남편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곤 했다. 그녀는 도쿄에 있는 대령 부인에게 앞서 경고해 준 데 감사에 마지 않는다고 하고 또 더 많이 조력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항공 편지를 띄웠다. 그녀는 그 편지에 또 이렇게 썼다. 알렌을 유럽으로 보내주실 수 없을까요?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겠기에 말씀입니다만 만일 그 애가 이곳으로 그 여자를 데려올 시간을 갖게 되기 전에 즉시 파견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살아날 것입니다. 워싱턴의 여러 관청에서 알렌이 기묘하게도 이해할 수 없는 지체를 당하게 된 것은 바로 그 편지의 결과였다.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다. 그 문제는 거의 바로 해결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그가 생각지도 않았던 권고를 받았다. 즉 유럽으로 가서 일본에서 하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외국의 정치적 정세에 대한 탁월한 분석력이 인정되었던 데다가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독일에 정세 분석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꿋꿋하고 김이 나면서도 약간 무식해 보이는 장교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자네는 뜻이 분명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요. 보통 대학 출신이 할 수 있는 이상이란 말씀이야. 자네가 쓴 서류를 보면 나는 무슨 소린지 잘 알겠단 말씀이야. 감사합니다. 알레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어쨌든 유럽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며 적어도 요시에가 이곳으로 와서 자기와 함께 가게 되기 전에는 그리로 가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다. 유럽은 또 다른 세계였다. 그는 일종의 타협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시간의 여유를 얻은 것이다. 따라서 그가 필요할 때까지 비공식적인 휴가를 받았다. 설사 그가 유럽으로 떠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워싱턴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는 이 소식을 회의와 의혹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꼭 누군지 자기에 대해 공작을 하고 있는 듯 느끼게 했으나 그는 그것이 자기가 일본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을 대령이 한 일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대령 이외에는 워싱턴까지 손을 뻗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믿어지지 않았다. 비옥한 버지니아 붉은 벌판을 차로 달리며 그는 어떻게 해서든 곧 요시에를 불러와야겠다고 다짐했다. 워싱턴에 있는 동안 수속을 끝냈으므로 그것만은 할 수 있었다. 요시에가 미국에서 출생한 여자인 만큼 아무런 상해도 없었던 것이다. 그가 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안 되었던 성서의 한 구절이 언뜻 마음속에 떠올라 왔다. 추방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관원 앞에 섰을 때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자유를 얻었노라 라고 거만한 로마의 관원은 말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떳떳하게 머리를 쳐들고 대답했다. 나는 나면서부터로다. 요시에 역시 나면서부터 자유스러웠던 것이요. 그것은 알렌 자신이 자유로운 몸인 것이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요시에는 법적으로 미국인인 것이다. 알렌은 이 변할 수 없는 사실을 단단히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초저녁이었으며 양치는 안방에서 장기를 두고 있었다. 그들은 다 장기를 잘 두었으나 그 중에 알렌의 어머니가 좀 더 잘하는 셈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는 언제나 이기려고 애쓰는 데 비하여 아버지는 승부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수들이신데요? 알렌은 들었으며 말을 했다. 그들은 놀라면서 웃는 얼굴로 아들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알렌은 그의 어머니가 좀 더 즐겨 맞아주었으면 싶었다. 한편 케네디의 아내는 기운이 나지 않지만 현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을 알고 곧 일어나 아들의 뺨에 키스를 하고 두 손으로 아들의 팔에 매달렸다. 내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구나 얘야. 난 내가 직장을 얻지 못했으면 좋겠다. 아직은 말이다. 내가 없으니까 집안이 텅 빈 것 같다니까. 직장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권하는 직장을 사양한 셈이지요. 유럽으로 가라니 원 될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저는 아시아에서 얻은 것을 유럽에 가서 잃어버려야 한단 말입니까? 누가 이기나 두고 보세요, 어머니. 앉아라. 아버지가 말했다. 어떻게 이 상기말을 움직였으면 좋을지 말해다오. 늘 그러하듯 여왕은 이번에도 나의 궁지로 빠뜨렸단 말이다. 가만 계세요. 알렌이 시상하겠어요. 너 저녁 먹었니? 아니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알렌은 갑자기 유쾌해졌다. 양친 모두 그에게 심하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는 완곡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머니의 성미로 보아 자기가 무슨 일을 잘못했노라고 자기 입으로는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완곡히 말하는 것이 그녀의 방법인 것이다. 알렌은 마음이 풀리자 갑자기 피로를 느꼈다. 세상 만사가 복잡다단하고 한꺼번에 수백 가지로 몰려드는 그런 시대라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기에서만은 생활이 예전 그 어느 때나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귀여운 요시에는 열려진 문으로 무난히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이 집안은 그것으로 해서 아무런 혼란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의 양치는 생존해 있는 동안
이 집에서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힘을 가질 것이요. 그들이 죽은 후에는 그가 그들의 자리를 인계할 것이다.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그는 이 한 집안을 언제나처럼 그대로 보존해 나갈 것이다. 끝없는 세상을 영원히. 아멘. 요시에는 알렌의 편지를 읽었다. 그녀가 늘 하듯이 처음에는 빨리 눈으로 읽으며 애정이 깃들인 한마디를 속으로 씹어보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했다. 그 다음에 그녀는 모든 지시와 설명과 조그만 소식들까지도 자세히 알기 위하여 되풀이에 조심스레 읽어보았다. 그 후에도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같은 편지를 읽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알렌과 편지를 통해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고 서로의 애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편지를 통해서 그녀는 알렌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육체가 가까이 있으면 서로 이해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그러나 바다가 그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을 때 그들이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마음을 통해서 뿐인 탓에 생각은 자유스러워지고 이해력은 왕성해질 수밖에 없었다. 알렌과 서로 떨어져 있는 이 몇 주일 동안에 그녀는 알렌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알렌은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 역시 어느 정도 자기 양심에 의지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요시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미국의 젊은 남녀는 그들의 부모 구속을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스러운 몸이며 자기네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복종은 요구되지도 주어지지도 않는 줄만 알았었다. 그러나 지금 요시에는 그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요시의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특히 그러하듯이 알렌의 집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요시에는 이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더듬어 보았다. 그리고 보니 자기는 알렌의 아버지보다는 그의 어머니의 마음에 들도록 해야 할 것이었다. 하기는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일본에서도 시어머니는 젊은 며느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알렌은 그의 집과 양친을 찍은 조그마한 사진을 보내왔었다. 그녀는 가끔 시간을 소비해가며 이 알렌의 양친의 얼굴들을 자세히 살펴보곤 했다. 그녀는 대학 생물교실에서 가져온 확대경으로 그들의 얼굴 모습과 또 거기에 나타난 표정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았다. 요시의 자신은 역사가 깊은 민족에 속한 인간이었고 따라서 인간의 깊은 지혜를 계승했으므로 그와 같은 연구와 명상을 통하여 알렌의 양친에 대해 놀라울 만큼 자세히 알게 되었다. 한때 그녀는 신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진 적이 있었다. 알렌은 고향에서 그들의 결혼을 맨 처음으로 한 것이 신디아라고 했으며 또 그는 그녀가 신디아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던 것이다. 알렌은 그 신디아의 사진을 보내오지 않았고 그 후에는 그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렌의 편지는 요시에가 미국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만 써 있었고 오늘 이 편지에는 드디어 오라는 뚜렷한 명령과 더불어 요시에가 탈 비행기표가 들어있었다.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소식이었다. 요시에는 구석구석 자세히 검토하고 한자도 빼놓지 않고 주의해서 읽어보았다. 그것은 매우 간단한 것이었으나 그녀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는
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한 것이었다. 알렌의 지시는 아주 분명했다.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요시에는 여권을 가졌으니 이제는 입국 허가를 얻어 도쿄에서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알렌은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샌프란시스코로 마중 나올 것이요. 단 둘이서 자동차를 타고 미국을 횡단하는 기간이 곧 신혼여행이 될 것이다. 몇 번 편지를 읽은 뒤에 요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와 함께 오늘 밤 아버지가 돌아오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연못가에서 대막대기를 가지고 물을 조용히 저어 고기들을 깨워 부채 같은 꼬리를 가진 금붕어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고기들은 추위로 동작들이 둔해졌으나 진흙 속에 숨어버리기엔 아직 계절이 일렀던 것이다. 은빛나는 푸른 기모노를 입고 정원의 아침 햇볕에 구부리고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요시에겐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림처럼 보였다. 그녀는 장차 이 자그마한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사실 알렌과 어서 함께 되었으면 하고 그것만 머리에 그리고 있는 동안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말이 없고 조용하고 눈에 자주 띄지는 않는 존재였지만 그래도 그녀가 어머니와 멀리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면 그녀는 고통스러울 지경이었다. 그녀는 어머니 곁의 말라가는 풀 위에 꿇어 앉았다. 그러나 이내 가슴에서 편지를 꺼내지는 않았다. 고기는 이제 바위 틈에서 가만히 나와 넓은 꼬리와 지느러미를 흔들며 무심하게 먹이를 먹고 있었다. 잠들고 싶은 거예요. 겨울이 올 것을 아는 게야. 그녀의 어머니는 자기가 하는 일에 열중해서 한동안 딸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러다 요시에가 어떤 목적을 갖고 온 것을 알기나 한 듯 반쯤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 있니, 아가? 네. 요시에는 편지를 꺼냈다. 그인 제가 오길 바라고 있어요. 비행기 표를 보내왔어요. 그녀는 표를 끄집어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것을 받았으나 읽을 수 없었으므로 자꾸 뒤집어 보기만 했다. 그러다가 편지 봉투와 표를 다시 딸에게 돌려주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요? 아버지는 알렌이 저를 부르리라는 것을 완전히 믿으신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아요? 이제야 믿으시겠지? 어머니는 일어서서 고기 먹이를 담은 항아리 뚜껑을 꼭 닫았다. 그들은 손채로 수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고기들은 먹이를 먹자 갑자기 활발해지는 듯 했다. 그리고 먹이가 좋다는 것을 새삼스레 발견한 것처럼 마구 먹어대는 것이다. 잠들기 전에 먹이를 먹을 시간이 아직 남아있었다. 너를 다시 보게 되려면 퍽 오래 있어야 할 게다. 어머니는 이었고 다시 말을 꺼냈다. 아마 다시는 못 보게 될는지도 모르지. 너희 아버지는 아예 미국에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하시더라. 제가 뵈러 돌아오겠어요. 요시에는 약속을 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늘 그러했듯이 어머니 손 안에 자기 손을 살짝 넣었다. 어린애가 있게 되면 그녀의 어머니는 시작하다가 입을 다물어 버렸다. 어린애는 어떤 아이일 것인가? 어린애가 태어날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녀들은 어린애가 태어나는 것을 바라고 있는가? 요시에와 어머니는 각각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어린애가 없어서야 될 말인가? 사카이 부인은 자기 자신이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종류의 애정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딸을 통해 잘 알게 되었대. 요시엘을 통해 그녀는 그 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또 그 힘이야말로 딸로 하여금 언제든지 양친 곁을 떠날 수 있는 성장한 여인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떠올렸다. 자신은 그런 종류의 애정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나 그래도 그녀는 양친이 그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어 미국으로 가게 했을 때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고 떠났던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운명이었다. 요시에는 자기의 그러한 운명에 비해서 훨씬 행운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일본 여자로서 미국 남자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장차 알게 될 문제였다. 결국 사카이시로 말하면 비록 다른 일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는 했지만 역시 일본 남자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의 자식들이 검은 머리에 검은 눈 그리고 황금빛 피부를 가진 일본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요시에로 말하면 그녀의 자식들이 어떤 아이일는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아버지인 알렌과 같은 그런 연한 눈빛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뒤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녀는 이런 가능성에 매우 놀랐고 요시에는 어머니의 놀란 표정을 보았다. 웬일이세요, 어머니? 나는 무슨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 얘야. 난 어떤 것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단다. 뭔데요, 어머니? 미국 여자들은 자기네 아이들이 어떤 빛깔의 눈과 어떤 빛깔의 머리를 갖고 태어날 것인지 짐작할 수가 없을 게 아니겠니? 그러니 난처한 일이 아니겠냐 말이다. 어머니, 그게 저에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요시에는 물었다. 나는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내가 너를 처음 보았을 때 내 눈이 검지 않았었다면 나에겐 큰 문제가 되었을 게야. 내가 낳은 아이의 눈이 까맣지 않다면 나는 어떻게 그 애를 내 손자라고 느낄 수 있겠니? 어머니는 걱정이 되는 태도로 말했다. 원, 어머니, 별 걱정을 다 하세요. 요시에는 웃으려고 애썼으나 이 순간 그 역시 기분이 좋지 않음을 느꼈다. 어린애가 푸른 눈이라면 그녀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인가. 설록 자기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이가 만일 아주 자기를 닮았다면 알렌이 이상하게 느낄런지도 몰랐다. 그렇게 되면 정말 어머니가 지적한 것처럼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전 어린애를 갖게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어머니는 머리를 저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란다. 그녀는 경험 많은 여인답게 단언을 내렸다. 어린애를 임신하게 될 때면 임신을 하는 것이고 아무도 그 생명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야. 말하자면 넋이 지정된 시간을 위해 문지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란다.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야 할 때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억지로 빨리 돌게 할 수도 없거니와 쉬도록 머물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단명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지만 이게 다 운명이란다. 어머니는 무한하고 단순한 자신의 힘의 원천인 참을성과 무저항과 무엇이나 용납하는 태도를 딸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요시에는 이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다만 어머니의 위험성을 느껴 어머니에게 고개를 한번 숙이고는 그 곁을 떠났다. 어머니의 내심을 들여다본 후 비로소 그녀는 어린애를 가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기가 떠나게 된 데 대해 아버지가 조금도 반대를 하지 않는 것에 요시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카이 박사는 도쿄로 그녀를 데리고 가서 소관 관성에서 비자를 내어 주었다. 그는 딸에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저축은행에 얼마간의 돈을 예금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그가 아들인 겐상을 위해 예금해 두었던 것인데 아들이 죽은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으며 지금 그것을 요시아의 명의로 바꾸어 놓는다고 했다. 마치 귀신이 앞서 다니며 길을 열어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모든 수속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요시에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출생했다는 출생증명서와 양심과 함께 되어 있는 여권에서 요시에만 따로 떼어 새 사진을 붙이기만 하면 되었고 단 하나의 난관은 요시에 자신이 어떤 이름을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뿐이었다. 그녀는 여권에다가 자기의 새 이름인 알렌 케네디 부인이라고 기입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렇게 못하게 했다. 안 돼. 그건 허락할 수 없어. 너는 반드시 내 성과 내 이름인 사카이 요시에를 사용해야 한다. 아마 내가 이 이름이 다시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요시에는 아버지에 대해 화를 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는 저를 못 믿으신단 말씀이지요? 저를 못 믿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하는 거야. 요시에는 그 말을 듣고 삶을 통하여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리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모든 일이 실현되었을 때 아버지는 스스로 깨우치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어른들이란 워낙 잘 믿지 않는 법이었다. 모든 수속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요시에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되도록 다정하게 대하려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 아버지는 그녀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기차 창너머로 목에 종기가 커지고 있는 사나이와 눈을 앓고 있는 어린애를 손으로 가리키며 보라고 했다. 그리고 또 차창을 열고 아까 본 한 사람을 불렀다. 여보, 거기 목덜미에 혹 달린 사람 말이요. 그 혹은 떼어버릴 수 있어. 도쿄의 병원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토의 내 병원으로 오지 않겠소? 무식한 그 사나이는 도로 고함을 질렀다. 이 혹으로 말하면 내 수명이 들어있는 혹이요. 내 수명을 떼어버리란 말씀이시오. 사카이 박사는 한숨을 쉬며 문을 닫았다. 의사의 길은 여간 어렵지 않았다. 첫째, 그는 환자에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하고 다음에는 그것을 확신시켜야 했다. 따라서 실제로 치료를 가하는 것은 맨 나중의 일이요. 그 중에서 제일 쉬운 일이었다. 한참 동안 그는 딸과 함께 인간의 마음이 완고한 데 관해서 더욱이 무식한 사람이 그렇고 또 인류의 대부분이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에 관하여 토론했는데 요시에는 젊은 사람, 특히 여자가 그러하다는 뜻으로 아버지의 말을 해석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요시아의 행복감을 빼앗을 수는 없었다. 일세 날짜가 정해졌고 떠나는 시각까지도 알게 되었으므로 세월은 손살같이 흘러 지나가는 듯 싶었다. 아침은 이내 오고 낮은 즐거움의 날개를 타고 지나갔다. 그녀는 행복한 나머지 야속할 만큼 다른 것을 돌볼 마음이 없었으나 그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해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큰 즐거움을 주는 정원의 붉은 딸기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번이나 도코노마의 손질하는 것을 잊었으나 양치는 야단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딸은 이미 잃어버린 존재였던 것이다. 요시에는 양친의 슬픔을 눈치채지 못한 바 아니었으나
그녀는 사랑과 흥분으로 환희에 차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벌써 바다를 건너 장래의 해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이별할 순간 아버지와 같이 비행장으로 떠날 때에도 집과 증언과 유미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에도 슬퍼기는커녕 알렌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저 즐거웠을 따름이었다. 그녀는 떠나기 며칠 전 우편으로 고보리 미스에게 짧은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우정이 넘치는 친절한 편지로 요시의 행복을 빈다며 미국으로 조그만 결혼 선물을 부치겠노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그의 부친이 바라고 있듯 일이 잘 되면 내년쯤 미국에 가게 될지도 모르겠노라고 했고 요시에가 좋다면 자기는 요시에를 찾아 그녀의 새로운 친척들과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는 항상 요시에에 대한 우정을 소중히 여길 것이며 또 요시에도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자기에 대하여 우정을 지녀주기를 바라노라고 했다. 요시에는 편지를 보낸 고보리의 착한 마음씨를 생각하며 그 편지를 읽었으나 그것도 실제로 요시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요시에는 그 편지를 향로에 태워버렸다. 그것을 지니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남겨두기도 싫었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막 떠나려는 순간 요시에는 자기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새삼스레 인식을 했다. 그녀는 조그만 비행기 창으로부터 바깥 비행장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헐거운 외투 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양손으로 단장을 움켜쥐고 있었고 다리는 벌린 채 얼굴은 똑바로 자기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었으나 요시에는 그 순간 아버지를 분명히 보았다. 날씨는 좋았다. 사흘 연거푸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 끝의 햇볕은 아버지의 주름 잡힌 잘생긴 얼굴을 뚜렷하게 비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그 얼굴에서 고상한 서글픈 표정과 함께 냉정하고 침착한 태도 아래 숨겨진 유감의 표정을 역력히 볼 수 있었다. 한 줄기 이해하는 마음이 요시의 가슴 속에 스며들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이었다. 크고 빛나는 비행기의 두 날개는 그녀를 공중으로 떠받들어 올라가고 지상의 모습들은 점점 작아졌다. 잠깐 사이에 그녀는 높이 바다 위에 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생각과 꿈은 벌써 훨씬 그 앞을 날아가고 있었다. 제3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알렌은 요시에가 방금 비행기에서 내려 그를 찾느라고 잠시 두리번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알렌은 하필 오늘 아침 따라 늦잠을 자 약간 늦게 도착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사람들을 미뤄헤치며 앞으로 나갔다. 요시에! 요시에는 그를 보자 웃는 얼굴로 변했다. 처음 순간 알렌은 요시에의 얼굴에서 두리번거리며 초조해하는 표정을 보았을 때 적이 실망을 느꼈다. 그것은 요시에가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아마 그녀가 입고 있는 회색 양복 탓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지금 수줍은 듯 매력이 있는 미소는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게 해주었다. 요시에는 미소를 띠고 반쯤 수줍어하는 우아한 태도로 알렌을 향해 걸어왔고 그것은 그녀를 뛰어나게 아름다워 보이게 했다.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그는 요시에를 감싸듯 꼭 껴안았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키 큰 미국 청년이 일본 여자를 꾀앉는 광경을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그러나 아무도 무슨 말을 하는 이는 없었고 모두들 제 일보기에도 바빠 호기심도 찰나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남들의 눈을 무시하고 요시에를 팔을 끼고 걸어갔다. 그러나 사람들의 놀라워하는 눈초리를 의식한 요시에는 살며시 팔을 빼내고 손만 꼭 쥐었다. 호텔로 바로 가요. 짐도 거기 갖다 놓았겠다. 며칠 쉬도록 해. 서두를 건 없으니까. 나는 그저 당신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만 싶어. 우리 단둘이서 말이야. 그리고 집에는 천천히 가도록 해요. 그 무렵이면 그들은 뭘 해야 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시에게 집안 사정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야기할 생각이었다. 그는 자기가 아는 한 요시에게 이야기해 줄 생각이었으나 어렴풋이 많은 것을 느끼고 있을 뿐 실상 아무것도 아는 것은 없는 듯 싶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저 모든 것을 모르는 채 하려고 결심한 모양이었으나 그러나 요시에가 문간에 들었을 때 어찌 모르는 채만 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알렌 자신도 요시의 곁에 서 있을 것이 아닌가. 그는 그런 생각을 밀쳐버렸다. 어쨌든 앞으로 2, 3주일간 그들은 따로 지낼 것이다. 그는 지금 신디아가 이 계절을 보내기 위하여 뉴욕으로 가지 않았으면 했다. 신디아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런 도움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여보, 왜 말이 없어? 볼 게 여간 많아야지요. 그들은 알렌의 자동차에 올라탔다. 알렌, 이건 당신 차예요? 우리 것이지. 내 것은 모두 당신 것이 아니겠어? 요시에는 반갑이 웃었고 알렌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요시에는 걱정스레 말했다. 알렌은 웃었다. 여긴 미국이요. 요시에 벌써 잊었어? 그러면서도 그는 천천히 차를 몰았다. 그것은 그가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요시에의 나긋나긋한 조그마한 손을 만지기 위해서였다. 그 첫날 밤, 지금은 그들에게서 그렇게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집의 어둑하고 아름다운 방 안에 단둘이 남아있을 때 요시의 손에서 반지를 빼었다가는 다시 끼워주곤 했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반지와 더불어 나는 당신과 결혼한 거요 하는 성스러운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던 것이다. 그때 요시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그는 요시에게 그것을 완전히 이해시킬 것이다. 호텔에 도착한 뒤에도 요시에는 아무 말이 없었다. 아마 당황해서 그러리란 생각에서 그는 요시의 가방을 웨이터에게 맡기고 엘리베이터로 17층으로 올라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창이 있는 방에 들었다. 웨이터에게 팁을 주고 그 방문을 안으로 잠갔다. 그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요시의 자그마한 모자를 벗겨주고 또 코트를 벗겨주었다. 그리고 부인을 껴안았다. 아, 이 향긋한 살냄새, 아담한 목덜미의 곡선, 볼록한 젖가슴의 압박감이란 그지없이 매혹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더 기다릴 수가 없었다. 또 기다릴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는 그의 부인 요시의 눈이 그렇게도 까맣게 빛난다는 것과 또 그녀의 입술이 거지없이 부드럽다는 것을 새삼스레 깨닫는 듯 했다. 요시에 또한 남편의 아쉬움을 잘 깨닫고 있었다. 요시에는 가장 여성적인 그것도 본능적으로 정서적인 동양 여성답게 모든 것을 완전히 구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 여전히 나를 사랑하오. 알레는 적어도 이 말만은 한마디 하고 싶었다. 진정으로 사랑해요, 알렌. 그래서 이 먼 길을 온 거 아니겠어요? 네? 여시에는 속삭임이 아니라 맑고 고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언제 어린애가 인간으로서의 생명이 시작된 것일까? 어린애의 정령이 영혼으로부터 이탈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 밝은 대낮의 어느 순간이었는지 혹은 어두운 밤의 어느 그늘에서였는지 그들은 알 까닭이 없었다. 이제는 바다 건너편이 되어버린 병풍을 두르고 첫날 밤을 지낸 그 방에서였는지 혹은 서쪽 바다를 내려다보는 높은 방에서였는지 논 덮인 봉우리를 떠나기 싫어하며 며칠을 보낸 두메집에서 일어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지없는 벌판 외딴 마을의 자그마한 여관의 윗방에서였는지 또는 중서부 지방의 첩첩한 산골짜기에서였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다. 하여튼 이 황홀한 몇 달 사이에 밤낮으로 계속된 사랑의 환희 속에서 어떤 곳에서인지 이 세계적 어린이는 이미 그 생명을 시작했으나 그들은 조금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어린애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고 다만 자기네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할 정확한 날짜를 당신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요시에는 말했다. 이 떠다니는 여행의 즐거운 날이 끝날 때가 곧 올 것이고 이 달콤한 밤들이 이내 지나가고 만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서운하다는 것을 그들은 서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지금까지의 여행 중에는 하늘은 그들에게 다정했고 따스한 가을 날씨는 그들을 신비한 분위기 속에 감싸주는 듯 했다. 이 신혼여행이 끝을 맺어야 한다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생활이 아닌 단지 사랑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이 생활과 사랑 두 가지가 융합할 장소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알렌보다 더 실제적인 요시에가 그 끝을 맺을 날을 먼저 제안했던 것이다. 눈치 빠른 요시에는 알렌이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어떠한 일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어찌되든 요시에는 자기의 최선을 다할 수 있으리라고 마음먹었다. 시집에 가서 요시에 자신이 일거일동에 조심하고 충실하고 큰 도움이 되게 하고 언제나 시부모를 먼저 생각하며 생활하면 아마 그들은 행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그 열쇠를 그 자기가 쥐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밤에 남편이 잠자는 동안 그녀는 남편에 대해 깊어가는 이해심으로 꼼꼼히 생각하게 되었고 더욱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에게 순종하면서도 여자라는 것은 남편에게 무제한으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희미하나마 깨닫기 시작했다. 받아들이는 능력이 주는 능력과 비등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남편이 자기에게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웠다. 이틀쯤 어느 곳에고 더 머무르지 않는다면 모레는 집에 도착할 것이요. 집으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 그야 물론 가고 싶지. 우리는 자리를 잡아야 해. 그때 무슨 직업을 가져야 좋을지 생각하고 있는 중이요. 제대해서 군대를 아주 나와버릴까 해. 그러고 나서는 나는 바로 우리 아버지 같은 지방의 신사가 될까 해. 요시에는 알렌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주 조심해서 들었으나 말 속의 뜻이라든가 어떤 수거에 숨겨져 있는 미묘한 뜻을 언제나 완전히 알아듣지는 못했다. 그녀에게는 영어의 단어 하나하나는
사전에 휘어있는 정의를 가지고 있을 뿐 그 이상의 함축된 뜻을 갖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집에 도착할 시간을 부모님께 알려야만 해요. 요시에는 의무관념을 암시하듯이 말했다. 모레 저녁 6시쯤 될 거요. 모레 저녁이요? 그럼 제발 좀 당신 부모님께 전화를 하세요. 요시에는 달래듯이 말했다. 알렌을 지배하려는 그녀의 기도는 어린애의 호령처럼 귀여웠다. 그녀는 남편을 공경하고 또 잘 복종하고 애교를 떨면서도 남편을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확실했다. 그 두 눈에 그것이 여실히 나타나 있었으며 알렌은 그것을 알고 더 한층 정답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알렌은 자기가 아침에 늦도록 일어나지 않는다든가 파자마를 마루에 벗어 던진다든가 요시아의 매끈한 머리를 헛들인다든가 새 옷을 구긴다든가 혹은 짐짓 요시에를 놀려 말다툼을 시작했다가 요시에가 너무 정색하고 달려들어 눈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든가 또는 요시에의 말대로 알렌이 장난을 심하게 할 때도 요시에는 언제나 웃었다. 그리고 그럴 때 알렌의 얼굴에 웃음이 돌기 시작하면 곧 장난꾸러기 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조그마한 파란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고 웃곤 했다. 알렌은 부인 요시에가 자기의 재구실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머무르게 된 어느 곳에서나 또한 방 안에서의 사소한 일은 무엇이나 다 그의 부인이 했고 그가 도와줄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가 목욕을 하면 수건을 들고 있었고 면도가 끝나면 면도기구를 닦아놓는다든가 하는 이런 일은 오래 해야 할 일처럼 그의 시중을 드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도 이 같은 시중에 대하여 여보, 당신은 내 부인이지 종이 아니잖소? 하고 냈었다. 그러나 부인은 여선했고 그도 그것이 부인의 사랑을 표시하는 방법임을 깨닫자 차츰 부인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되었다. 사실 그것은 매우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자기 자신이 제 몸을 직접 가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 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신변의 사소한 일에서 벗어나 얼마나 여유 있는 마음이 되었는지 모른다. 부인의 마음은 역시 일본인의 것이었다. 미국 여자라면 그를 이같이 시중할 리는 없었을 것이었다. 동양 여자들을 안 다음엔 미국 여자를 사랑할 수는 없다고 하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는 차츰 이해하게 되었다. 저 오늘 아침에는 부모님께 전화를 하시겠어요? 요시에는 이튿날 아침 부드럽게 물었다. 해야지. 그는 되는 대로 대답했다. 또 비길 데 없이 아름다운 날이 알레게니 산맥의 보랏빛 아지랑이 속에 찾아왔다. 그는 이날이 영원히 그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곧 그는 부인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요시에는 그의 곁에 긴장하고 근심스러운 듯이 앉아 있었으며 그도 요시에가 걱정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걱정 말아요. 전화를 걸 거니. 지금 걸면 참 좋을 텐데요. 네? 그는 갑자기 웃었다. 좋아. 그러면 요담 공중전화가 있는 곳에 차를 세우고 걸 테니 길가에 푸른 조그마한 종을 살펴봐요. 10분도 못 되어 그들이 탄 차가 마을이라고 할 수도 없는 몇 집이 모인 곳에 이르렀을 때 요시에는 파란 손 장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 질렀다. 저기에 전화기가 있어요. 알레는 하는 수 없이 자동차를 세웠다. 당신은 여기서 기다려. 그러나 막상 전화를 걸 순간이 닥쳐오고 보니 그는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놀라 자빠질 만큼 어린애는 아니었다. 그는 요시에를 데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가 좋아하는 곳이라면 세계 어느 곳이라도 가서 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고향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여러 해 외국에 가 있는 동안 그는 점점 본국이 그리워졌고 후손을 길이 살게 하기 위하여 그의 정조 할아버지가 고향에 지어놓은 자기 집에 대한 애착심이 깊어졌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아마도 숙명적인 삶의 길일 것이며 그가 적어도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은 그래야 할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친처럼 현명하고 한가롭고 또 만족한 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공중전화기에서 교환을 기다리는 동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과연 요시에는 어머니의 뒤를 이을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하세요. 교환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아버지세요? 접니다. 알렌이에요. 그는 대면하지 않고 어머니와 충돌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직접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나다. 알렌이냐? 너 지금 어디서 전화를 걸고 있니? 부친의 목소리가 놀라울 만큼 쟁쟁하게 귀에 울려왔다. 알레기니 산맥에 있어요. 아마 저희들이 내일 밤은 놀다가 늦어도 모레는 집에 도착할 것 같아서 미리 여쭤두려고요. 그래? 그의 아버지는 망설이는 듯 했다. 얘야, 내 생각에는 첫날 밤엔 호텔에 머무르는 게 나을 것 같구나. 내가 너하고 이야기할 것도 있을 것 같다. 왜 그러시죠? 당장은 말 못하겠다. 아마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구나. 리치몬드에서 하룻밤 쉬려무나. 내 오후에 그리로 가서 널 기다릴 테니 도착하거든 클럽으로 전화를 걸렴. 알겠습니다. 그리로 가시오. 알렌 자신도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부친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그는 알고 싶었고 또한 당해보고도 싶은 충동이 마음속에 일어났다. 그럼 아버지,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라. 그는 전화를 끊고 나와 잠깐 동안 자파상점 앞에서 서성거렸다. 그는 초콜릿을 몇 개 사고 거스름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자기 얼굴에 나타난 근심스러운 빛을 없애려고 했었다. 요시에는 하도 눈치가 빨라 자기의 얼굴 표정을 보면 자기의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싶지 않았으나 요시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가 부인을 이해하고 있었고 또한 자칫하면 희망을 버리고 최악의 경우를 믿고 절망하기 쉬운 일본인 특유의 성질이 부인의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한데 벌써부터 부인이 희망을 버렸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차에 돌아오자 그는 빙그레 웃어 보이며 부인에게 초콜릿을 권했다. 고마워요. 그가 자그마한 선물을 줄 때 부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을 해주는 것이 기뻤다. 부모님과 말씀하셨나요? 그럼 아버지하고 이야기했어. 첫날 밤을 리치몬드의 호텔에서 지내야 하겠는걸. 인류 호텔에서 말이요. 아버지가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그러시더군. 아이 참 친절한 분이시군요. 요시에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 질렀다. 그녀의 두 눈에는 너무나 감격해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님이 그다지 늙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늙으시면 정말 곤란해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집에 남아있으면서 집을 잘 꾸며 놓으시겠다는 거요. 알레는 얼른 꾸며댔다. 요시에는 그 말에 또 감동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하는 알렌의 입에 초콜릿을 한 조각씩 넣어주었다. 그리고 자기는 조금밖에는 먹지 않고 나머지 초콜릿은 언종이에 싸고 다시 신문지에 싸서
다음에 먹기 위해 운전대 앞서랍에 넣었다. 알렌은 부인이 그럴듯 알뜰하고 경제적임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인은 입던 옷은 물론 남은 음식물이건 종이 조각이건 한 푼짜리 우표건 그 밖에 해프게 쓰기 쉬운 모든 하잘 것 없는 것까지도 조심스레 간직해 두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모든 물건을 절약하고 최대한대로 이용하도록 훈련되어 온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가 자라났기 때문일 것이다. 알렌의 큰 집에는 하인이 4식이나 있고 그 하인들이 음식을 바구니로 자기네 집으로 날라가기도 하고 함부로 내버리기도 하며 돈과 물건을 헤프게 쓰고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헤프게 쓰는데 만약 요시에가 그렇게 낭비하는 것을 본다면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가 하고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아직 순진한 어린 마음이건만 자기의 권리에 대한 의식은 절대적이었으며 알렌에 대한 사랑으로 비록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에도 권리의식만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그녀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었다. 태도와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나 열심이었고 알렌에 대해서 자기와 같이 열성적이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은 용서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알렌은 차차 그녀가 남편의 돈과 의식과 그리고 행복을 아끼고 위함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알렌은 그녀에게 예쁘게 쓰는 것이 좋다든가 오래 있는 하인이 무엇을 좀 집어가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모든 일은 오로지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것일 테지만 이 같은 사랑은 정열적인 애정이기는 하나 그 반면 가혹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었다.